손율이란 글자 그대로 손을 통해서 움직이는 모든 동작에 리듬을 살려 예쁘게 표현하는 표현 동작을 말합니다. 손을 통해서 하는 모든 동작에 예쁘게 표현하는 표현 동작이죠. 주의 집중이라 해서 또 손으로 표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손율이가 아주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모양 내기. 세모 세모 모아서 네모 만들고, 세모 세모 모아서 높은 산 만들자. 네모 네모 모아서 창문 만들고, 네모 네모 모아서 동화책 만들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아서 눈사람 만들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아서 내안경 만들자. 참. 개미가 개미가 서풍을 간다. 차례 차례 줄을 맞춰 서풍 가다가 친구끼리 친구끼리 부딪혔다네. 아야 아야 아퍼 아퍼 미안 미안해. 짠. 이번에는 손유에다가 아름다운 동화를 접목시켜 손유의 구연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기 병아리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엄마 작가 아기 병아리가 뜰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큰 씨앗을 먹으면 큰일 나요. 아기 병아리는 엄마 닭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먹지 않았죠. 꿀꿀꿀. 아기 병아리는 참 착하구나. 우리 아내 돼지가 칭찬했어요. 지금은 손을 통해서 손율 구연동화를 해주었어요. 손율이가 잘 키워나서는 손을 떼서 그냥 입으로 하면 동화가 되겠지요. 다음에는 엄마 쏘는 요리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온 민지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나 너무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우리 민지 배고프구나. 엄마가 뭘 만들어줄까? 김치 볶음밥 해주세요. 아니, 아니요. 카레라이스 만들으세요. 엄마 손님, 엄마 손님, 요리사예요. 감자를 싹둑싹둑 네모 만들고, 양파를 싹둑싹둑 세모 만들고, 당근을 싹둑싹둑 동그라미 만들었어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냄비에 끓여서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만들었어요. 민지야, 카레라이스 먹어야지. 엄마, 엄마 손은 요리사인가 봐요. 아무거나 가지고 맛있게 만드는데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민지는 엄마를 꺾게 안아주었대요. 자,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들려드리겠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아주 재밌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예쁜 집을 지어야지. 네, 엄마, 나 예쁜 집을 지을게요.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지푸라 지푸라 집을 짓는데, 녹대가 나타나. 녹대가 나타나. 날아가 버렸대요. 뿅!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라 나무라 집을 짓는데, 녹대가 나타나. 녹대가 나타나. 날아가 버렸대요. 뿅!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벽돌로 집을 짓는데, 녹대가 나타나. 녹대가 나타나. 끄떡떡 안 했대요. 짠! 자, 어때요? 손율 구연 동화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4, 5세 반 친구들, 어려운 동화를 못 외우는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표현력과 상상력과 또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구연 동화랍니다. 감사합니다.